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와! 오늘도 제가 이렇게 셀럽 247에서 인사드리게 됐는데요. 들어와 주신 분들은 인사 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마 이 소금공사랑 제가 방송을 한다고 해서 많은 분들께서 기다려 주셨을 것 같아요. 뭔가 탈모 샴푸라고 하면 냄새도 조금 안 좋고 머릿결이 좀 뻣뻣해져서 고민이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오늘은 소금공사에서 준비한 프로바이오틱스 샴푸와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작하자마자 한 분께서 들어와 주시고 굉장히 천천히 들어와 주시는데, 척척척사님도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저도 한번 제가 잘 나오는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아무래도 이 그립에서 정말 자주 인사드리고 있다 보니까 많은 분들께서 팔로우도 해주시고, 셀럽 247에서 굉장히 많은 셀럽분들이 방송을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고 계실 텐데, 앞으로 더 자주자주 방송을 보여드릴 테니까 좀 좋은 제품을 저렴한 가격에 가져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팔로우 해주시고 또 자주자주 찾아뵈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저를 보고 있는데 굉장히 잘 나오네요. 네, 오늘 소금공사와 함께 이렇게 인사드리고, 소금상사와 함께 인사드리고 있는데,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제가 또 이렇게 오늘 새로운 곳에서 인사드리는 만큼 여러분들과 함께 재밌게 소통하면서 방송을 진행해보고 싶은데, 저도 이제 항상 생각을 하는 게, 확실히 9월에서 10월 넘어가면서부터 날이 갑자기 추워졌다는 생각 들지 않으세요? 뭔가 날이 갑자기 추워지면서 바람 불 때마다 조금 정수리가 시린다거나, 아니면 바람 불 때마다 머리카락을 좀 잡아야 된다는 생각하시는 분들은 오늘 진짜 이 탈모 성분으로 시약처 인정까지 받은 제품을 한번 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거기에다가 저희가 항상 생각하고 있는 게, 이 뿌리 볼륨이라든지 머리카락에 조금 볼륨이 살아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은은한 꽃향기와 볼륨까지 같이 가져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정말 많은 분들께서 가격이 얼마일까 굉장히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방송 중에만 오늘 4만 원대에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샴푸를 하나 산다고 하면 되게 적은 용량을 사서 자주자주 바꿔주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저 같은 경우에는 진짜 샴푸를 사서 제대로 효과를 봐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한 2, 3개월 정도 꾸준히 사용해 주셔야 된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꾸준히 사용해 보실 수 있도록 500ml 정말 묵직한 용량으로 준비해 왔으니까, 진짜 내가 샴푸를 하나 쓰더라도 우리 온 가족이랑 같이 써보고 싶고, 샴푸를 쓰더라도 그 향이라든지 볼륨이라든지 특히 탈모에도 조금 도움을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방송 중에 할인된 가격에 가져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도 이제 트렌드도 좀 많이 공부하는 편이고, 어떻게 하면 조금 많은 분들께 요새 뭐가 트렌디한지 핫한지 알려드릴 수 있을까라는 생각으로 좀 잡지도 많이 보는 편이고 여기저기 좀 다니는 편인데, 요새 진짜 샴푸의 트렌드가 무조건 이 탈모 방지 기능은 필수로 들어가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우리 2030 친구들이 점점 탈모에 대한 고민도 많아지고 젊은 탈모층이 생기다 보니까, 내가 이 탈모 샴푸를 쓰더라도 탈모 샴푸 쓰는 거는 티가 되기 싫다. 정말 좋은 향으로 머릿결을 부드럽게 케어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오늘 소금상사와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굉장히 많은 분들께서 한 12분 정도께서 들어와 주셔가지고 제가 패키지를 한번 보여드려 보도록 할게요. 오늘 만약에 내가 제품을 산다 했을 때 어떤 패키지로 가져갈 수 있는지 하나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벨룸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벨룸님께서 들어와 주셨는데 하트도 많이 눌러주시고 인사까지 해주셔서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제가 저번에는 오전 시간에 좀 많이 인사 드렸다면, 오늘은 여러분의 저녁 시간에 이렇게 인사드리게 됐는데요. 오늘 보여드리는 상품은 정말 머릿결부터 볼륨 그리고 탈모에까지 도움을 받아보실 수 있는 샴푸 소공상사와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만약에 가져가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패키지 자체가 굉장히 예쁘기 때문에 이대로 뭔가 들고 다니시면서 선물해 주시기도 굉장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주위에 좀 좋은 사람, 좀 고마운 사람이 많으실 텐데, 그럴 때도 조금 이렇게 마음을 담은 선물로 선물해 보실 수 있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기운센 예슬님께서 반갑습니다 라고 해주셨어요. 우리 또 기운센 예슬님께서 들어와 주셨는데, 반갑습니다. 또 이렇게 저녁 시간에 들어와 주셔서 너무너무 반갑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제가 이 샴푸의 제형을 조금 보여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어쨌든
샴푸를 사용한다는 거는 머리를 조금 깨끗하게 씻어내고 매일매일 샴푸를 하면서 조금은 상쾌한 기분, 상큼한 기분도 느껴보고 싶으실 텐데 그런 여러분께 맞춘 정말 고급진 향을 맡아보실 수 있는 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손으로 한번 짜서 제형감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제가 손 위에 짰을 때 제형감이 자, 이런 식으로 쫀쫀하게 나옵니다. 진짜 우리 샴푸를 샀을 때 저는 어떤 걸 제일 먼저 따져보냐면 이 점성 자체가 너무 묽은 샴푸들이 있어요. 뭔가 샴푸라고 해서 조금 가격대가 저렴하다고 생각해서 샀는데 이상하게 물이 많이 섞여 있는 것 같고 계속해서 머리에 거품을 내기 위해서 샴푸를 굉장히 많이 써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점성 한번 보시면 점성이 굉장히 쫀쫀하다는 걸 느껴보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점성 자체가 굉장히 쫀쫀하기 때문에 한번 샀을 때 조금 더 오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용해 보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고요. 거기에 플러스 오늘 보여드리는 제품은 어디 거죠? 바로 런던이 붙은 영국 제품이기 때문에 향도 정말 좋아요. 제가 향을 한번 맡아보면 사실 제가 방송 전에도 향을 계속해서 맡긴 했지만 이 향이 어떤 향이냐면 진짜 그 아로마 테라피에 가면 나는 듯한 그런 향이에요. 우리가 꽃향기라든지 그 상큼한 향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딱 향을 처음 맡았을 때 나는 향이 진짜 상큼한 오렌지 향도 나고요. 거기에다가 플러스 우리 여성분들, 귀여운 여성분들이 좋아하시는 프리지아 향까지 같이 나서 진짜 내가 이 영국의 정원에 와 있는 듯한 냄새를 맡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어쨌든 샴푸를 살 때 퍼퓸드 샴푸 아니면 이 향은 어떤 향이에요? 고급진 향이에요? 라는 얘기를 많이 들으시는 이유가 특히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머리를 이렇게 넘기셨을 때 샴푸 향 굉장히 많이 나잖아요. 그러신 분들을 위해서 향 자체가 진짜 영국에서 그 영국 정원에서 만든 듯한 고급적인 그런 향이라는 느낌을 받아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에다가 제가 물을 살짝 묻혀서 거품이 얼마나 잘 나는지 한번 보여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샴푸를 하면서 거품이 또 잘 나야 머리도 되게 깨끗하게 잘 닦인다는 느낌을 받아보실 텐데 물을 이렇게 한 방울 묻혀볼게요. 이런 식으로 물을 한 방울 묻히게 되면 거품이 이렇게 몽글몽글 올라오는데 어머나 너무 촉촉한 것 같아요. 특히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피부가 워낙 악건성이고 두피 같은 경우에도 너무 건조해서 약간 기름이 올라오는 편인데 이런 식으로 거품을 내더라도 거품이 몽글몽글 올라오지만 속은 굉장히 촉촉하게 써보실 수 있는 샴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우리 왜 뭐 아로마 테라피라든지 좀 고급진 스파 같은 데 가시면 거기서 나오는 어메니티라든지 샴푸 향 굉장히 좋다고 많이 생각해 보실 텐데 진짜 그 정도로 샴푸 향이 고급져요. 아, 이래서 정말 백화점에 입점을 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솔직히 뭐 백화점이라는 곳을 굉장히 좋아해요. 왜냐하면 입점할 때부터 굉장히 깐깐한 그 절차를 걸치고 그 다음에 그 백화점에서 있는 상품을 항상 사보면 약간 좀 퀄리티도 굉장히 좋고 그냥 내가 사용했을 때 되게 불편함 없이 사용해본다는 느낌 때문에 굉장히 만족을 하거든요. 근데 오늘 보여드린 제품 이렇게 정말 거품도 쫀쫀하게 잘 나고요. 향도 정말 우리 아로마 테라피라든지 고급진 호텔에 갔을 때 나는 듯한 향이어서 진짜 이래서 백화점에 입점해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이런 식으로 거품을 내는데도 거품 자체가 쫀쫀해요. 제가 계속해서 제형을 말씀드리는 이유가 저는 워낙 그 물탄 듯한 샴푸를 많이 봤었거든요. 이 샴푸는 가격대가 좋다고 해서 샀는데 왜 이렇게 거품도 안 나고 왜 이렇게 물을 탄 듯한 느낌이지? 라는 생각을 했는데 오늘 보여드리는 이 제품, 소공 상사와 함께 보여드리는 이 샴푸 제품 같은 경우에는 거품도 굉장히 쫀쫀하게 잘 나고요. 무엇보다 샴푸를 하면서 느껴지는 이 향이 진짜 하루를 힐링받는 느낌으로 굉장히 잘 사용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게다가 뭔가 요새 좀 브랜드라든지 제품을 하나 살 때도 비건이라든지 환경을 생각한 제품 굉장히 많이 따져보실 텐데 오늘 보여드린 이 샴푸
무려 런던에서 왔기 때문에 진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비건 인증 받았고요. 거기다가 또 우리 EU에서도 깐깐하다는 EU 인증도 받은 그런 제품이고 오가닉 제품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신생아부터 임신하신 분들 아니면 우리 아이들과 함께 사용하실 때도 굉장히 만족도 있게 사용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어쨌든 샴푸라는 거는 매일같이 하게 되잖아요. 평생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 게 샴푸인데 아무 샴푸나 사용하지 마시고 진짜 우리 아이들과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제품 매일매일 사용하더라도 정말 향이 좋아서 계속해서 손이 가는 그런 샴푸를 써보고 싶으신 분들은 오늘 방송 중에 방송 특가로 가져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샴푸를 고르는 기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저도 이게 뭔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머리숱이 좀 예전 같지 않다. 뭔가 샴푸를 하더라도 머리가 조금 기름기가 남아있다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샴푸에 대한 만족도가 그렇게 높지 않았거든요. 근데 오늘 보여드리는 이 프로바이오틱 헤어 샴푸를 만나고 나서 이상하게 이 뿌리 볼륨도 살아나는 듯한 느낌을 받았고요. 이름부터 써있잖아요. 프로바이오틱. 프로바이오틱이라는 거는 많은 분들이 유산균 챙겨 드시는 분들이 아실 거예요. 그래서 항상 내 몸의 이 항상성이라든지 내 몸의 체력을 기르는 걸 이 프로바이오틱스라고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 두피에도 프로바이오틱 샴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잠깐 씻어내고 그냥 이렇게 하루를 보내는 게 아니라 씻어내고 나서도 머리에 뭔가 항염이라든지 항비듬 아니면 두피에 굉장히 힘을 길러줄 수 있는 프로바이오틱 성분까지 같이 들어있기 때문에 샴푸를 한번 사용하더라도 내 두피에 내 모발에 조금 힘을 줘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프로바이오틱 샴푸와 함께 가져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샴푸라는 게 정말 시중에 종류가 정말 많잖아요. 저도 샴푸 방송을 거의 뭐 20개, 30개 정도 진행해 볼 정도로 정말 다양하게 진행을 했는데 오늘 보여드리는 이 프로바이오틱 헤어 샴푸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자연을 생각하시는 분들 인위적인 향이 싫어서 탈모 샴푸를 쓰고 싶은데 이 탈모 샴푸의 그 강한 향, 한방 냄새 아니면 좀 그냥 머리가 뻣뻣해지는 게 싫어서 안 쓰셨다 하시는 분들은 정말 100% 오가닉의 향 그리고 정말 향기의 명가인 영국 런던에서 만든 그 향을 직접 맡아보시고 두피까지 깨끗하게 세정되는 느낌을 오늘 한번 가져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진짜 이 샴푸를 사용하면서 제가 제일 만족했던 부분은 저는 이 향기였어요. 저도 집에 샴푸가 정말 종류가 많지만 이 샴푸에 계속해서 손이 가는 이유는 샴푸할 때도 물론 기분이 너무 좋지만 샴푸를 한 후에 아침에 일어났을 때 화장실을 갔는데 진짜 머리에서 바람이 살랑 불 때마다 그 프리지아 향과 오렌지 시트러스 향이 싹 올라오니까 향을 맡으면서도 계속해서 힐링하는 느낌? 그런 느낌을 받아볼 수 있어서 굉장히 만족하고 사용을 하고 있어요. 요새 제가 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진짜 이 탈모 성분이 들어간 거는 많은 분들께서 꼭 필수적인 요소로 많이들 찾아주실 것 같은데 그 필수적인 요소에 플러스 여러분들이 사랑하실 만한 정말 영국 런던에서 맡을 법한 그런 좋은 향을 넣어드렸기 때문에 진짜 샴푸를 하면서도 힐링을 해보고 싶어요. 뿌리 볼륨도 살려보고 싶어요. 게다가 탈모에도 도움을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한번 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탈모 관련된 성분 자체가 저희가 그냥 말로만 드리는 게 아니라 식약처에서 인증받은 성분이기 때문에 확실히 뭔가 나는 좀 썼을 때 두피가 가렵거나 트러블이 나거나 조금 불편함 없이 좀 좋은 제품 써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한번 가져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30분 동안만 방송이 진행되고 있고요. 오늘 정가 58,000원 하는 이 샴푸를 오늘 방송 중에만 4만원대에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아마 오늘 방송 들어와 주신 분들은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 나 저 빨간병 샴푸 어디서 많이 봤는데? 어디서 많이 봤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맞아요. 롯데백화점, 잠실, 그리고 부산, 그리고 강남에도 입점해 있는 그 제품이 맞고요. 특히나 우리 요새 2030 친구들이 정말 많이 간다는 더현대에 입점되어 있는 그 샴푸
맞습니다. 지금 백화점 가서 사게 되시면 58,000원이라는 돈을 가져가실 수 있지만 오늘 방송 중에만 4만원이라는 돈을 가져가 보실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주위에 좀 매일같이 쓰는 샴푸, 실용적인 선물을 선물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아니면 나는 정말 샴푸를 이것저것 뭘 써도 만족을 못했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진짜 이 두피부터 뿌리 볼륨부터 향까지 이 세 박자를 모두 맞춰 가실 수 있는 오늘 샴푸로 한번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빼빼로님께서 안녕하세요 라고 해주셨어요. 반갑습니다. 또 이렇게 저녁 먹을 시간에 오늘 채널에 들어와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30분 동안만 소공 상사와 제가 함께 이 샴푸를 오늘 방송 중에 특가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샴푸를 이것저것 써봤는데 그냥 원 플러스 원 하는 거, 세일 하는 거, 남들이 좋다는 거 써보신 분들은 진짜 이제는 나만의 향, 나만의 그 분해 나는 향으로 머리까지 씻어내시면서 뿌리 볼륨이라든지 아니면 향까지 함께 가져가 보실 수 있는 제품으로 가져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트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하트 눌러주시는 분께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피부에 양보할게요 님께서 이네님 밝은 에너지라고 해주셨는데 아, 또 이렇게 오늘 또 소공 상사와 이네님이 이렇게 황인애가 함께 방송하는 이 채널에 들어와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많은 분들께서 들어오셔서 제가 이 샴푸의 제형과 거품을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어쨌든 샴푸를 했을 때 거품이 얼마나 잘 나는지 그리고 이 향이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이 되는지 이 부분도 많이 살펴보실 텐데 일단 제형을 이렇게 보여드리면 굉장히 쫀쫀하거든요. 제가 이걸 한번 펌핑을 해서 보여드릴게요. 아무래도 500ml 정도 되다 보니까 굉장히 펌핑해서 사용하시기 굉장히 편하고요. 제가 이렇게 딱 손에 짰을 때 어머 진짜 쫀쫀해요. 저는 약간 물처럼 흐르는 샴푸보다는 뭔가 이 거품을 냈을 때도 쫀쫀한 거품이 내 두피부터 내 머리카락까지 다 헹궈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편인데 이 제형 자체가 이런 식으로 보여드리면 진짜 쫀쫀하거든요. 일반적으로 보는 그 물탄 샴푸가 아니라 진짜 좋다는 성분들이 꼼꼼하게 오밀조밀 뭉쳐있는 듯한 제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제가 물을 살짝만 묻혀보면 물이 거품이 진짜 잘 나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냥 손만 갖다 대더라도 거품이 굉장히 쫀쫀하게 나기 때문에 뭔가 이 아침에 바쁜 시간에 샴푸하고 나갈 시간이 좀 부족하다 하시는 분들도 거품이 굉장히 잘 난다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 빼빼로 삼사님께서 향이 궁금해요 라고 해주셔가지고 제가 향도 한번 맡아볼게요. 사실 향을 맡지 않더라도 향이 이미 스튜디오 전체에 퍼지고 있거든요. 이게 어떤 향이냐면 첫 향은 딱 그 우리 오렌지의 그 시트러스 굉장히 상큼한 향이 나고요. 거기에다가 약간 그 우드 향이 더해져서 이 가을철에 약간 좀 분위기 있는 향 좋아하시는 분들이 좋아하실 것 같아요. 저희가 오가닉 100%로 만들어진 샴푸다 보니까 진짜 자연의 향을 그대로 담았고요. 우리 왜 가끔 샴푸 사보면 오렌지라든지 우드 향 내려고 강력한 성분들 넣은 그런 샴푸들 많이 보실 텐데 그렇게 꼭 코를 찌르는 향이 아니라 진짜 이렇게 맡으셨을 때 진짜 그 정원에 온 듯한 향으로 향도 좋으면서 세정력도 좋고 거기에다가 탈모 있으신 분들도 도움을 받아보실 수 있는 샴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30분 동안만 소공 상사와 황인애가 함께 이렇게 방송을 진행하고 있고요. 정가 58,000원 하는 샴푸를 오늘 방송 중에만 4만원대에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백화점이라든지 더현대까지 가기 너무 멀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백화점 가격보다 더 합리적인 가격 셀러 247에서 4만원대라는 가격에 가져가 보실 수가 있고요. 제가 이렇게 손을 씻고 났을 때 향도 어떤지 한번 맡아보도록 할게요. 어쨌든 샴푸 특히 우리 머리카락 긴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샴푸 한번 하고 나시더라도 이 향이 되게 오랫동안 지속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자 제가 이렇게 딱 손을 씻고 나서 향을 맡아보면 그 정말 품이 있는 향이 계속해서 지속이 돼요.
우리가 진짜 뭔가 한국에서 만든 이런 샴푸 같은 것도 너무 좋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약간 유럽의 향을 또 굉장히 좋아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오늘 보여드린 제품은 프로소디 런던. 영국에서 온 향을 그대로 담은 샴푸기 때문에 진짜 좀 영국 정원에 있는 듯한 향, 싱그러운 오렌지 향을 느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4만 원대에 가져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패키지도 굉장히 깔끔하게 나왔고요. 여기에다가 선물하고 싶으신 분들이 떠오르신다면 이렇게 예쁜 박스에 넣어서 선물해 보실 수 있게 이렇게 예쁜 박스에 같이 넣어드리고 있다 보니까 샴푸 같은 경우에는 좀 주위에 선물했을 때 실용적이다라는 얘기를 들어보고 싶으신 분들 아니면 좀 나는 향에 되게 조예가 깊다 하시는 분들도 만족하실 수 있는 향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방송이 한 9분 정도가 남아서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장바구니도 담아주시고 구매까지 해주시는 것 같은데 진짜 오늘 30분 동안만 할인된 가격으로 가져가실 수 있는 방송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우리 셀럽 247에서는 정말 많은 셀럽분들께서 나오셔가지고 좋은 상품을 방송 중에 할인된 가격으로 보여드리고 있기 때문에 나는 좀 멀리 쇼핑을 가지 않더라도 직접 쇼핑을 가서 냄새 맡아보고 뭔가 이렇게 살펴보지 않더라도 인터넷으로 온라인으로 저렴하게 구매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셀럽 247 팔로우 해주셔가지고 자주자주 찾아뵈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많은 분들이 이렇게 방송을 진행해주고 계시고 저도 정말 제가 잘 사용하고 있는 오늘 프로바이오틱 헤어 샴푸를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으니까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말씀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아까 오프닝 때 물론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이렇게 날이 갑자기 추워지면 이상하다. 뭔가 머리를 빗더라도 머리카락이 조금씩 빠지는 것 같고 머리를 말릴 때도 후두두두둑 떨어지는 머리카락을 보면 진짜 슬프다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뭔가 어릴 적에는 뭐 중고등학생 때만 하더라도 이 머리카락 빠지는 거에 대해서 이 정도까지 고민을 안 했던 것 같은데 확실히 20대 후반으로 넘어가다 보니까 저도 이제 이 수채구멍에 떨어진 머리카락을 보면서 이상하다. 왜 이렇게 많이 빠졌지? 내가 저번 주에 뭘 먹었더라? 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이게 어느 정도 신경을 쓰게 되는 나이가 되다 보니까 좀 탈모가 오기 전에 미리미리 탈모 성분이 탈모 방지해줄 수 있는 성분이 들어가 있는 샴푸를 사용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 중에서도 정말 탈모 샴푸를 쓴다고 하면 생각하시는 그 불편함, 한방향이 나진 않을까? 뭔가 향을 맡을 때 다른 사람들이 내가 이 탈모 샴푸를 쓴다는 걸 알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진짜 어디서도 맡아보지 못한 그 영국 정원의 향을 그대로 맡아보실 수 있는 향, 향까지 갖춘 탈모 샴푸를 한 시간 동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진짜 이 탈모 샴푸를 쓰고는 있지만 만족을 못했다. 그냥 남들이 좋다고 해서 다 써봤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진짜 백화점에 입점된 제품은 어떻게 다른지, 뿌리 볼륨을 얼마나 잘 살려주는지, 또 머리를 감고 났을 때 향이 얼마나 오래 지속되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오늘 방송 중에 한번 구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30분 동안만 제가 이렇게 방송 중에 할인된 가격으로 보여드리고 있고요. 뭔가 이 샴푸를 쓰면서 이상하게 내 머리에 비듬이 좀 많다, 아니면 비듬에 따갑게 자꾸 트러블이 올라온다 하시는 분들도 항균, 항비듬의 도움을 받아보실 수 있는 성분을 한번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성분도 굉장히 착하게 나왔지만 사용하시면서도 향에 굉장히 만족해 보실 수 있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실제로 저도 이 프로소디 그리고 오늘 소공 상사와 함께 인사드리면서 이 제품이 얼마나 유명한지, 얼마나 많은 분들이 사랑해 주시는지 정말 열심히 찾아봤거든요. 근데 진짜 우리 연예인분들도 정말 많이 쓰시는 그 향수 브랜드로 굉장히 유명하고 실제로 TV에서도 한번 방송을 한 제품이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아마 많은 분들께서 프로소디 알고 있어요. 오늘 소공 상사와 함께하는 이 프로바이오틱 샴푸 알고 있어요라고 많이 생각해 주실 텐데 진짜 어디서도 보지 못한 가격. 오늘 30분 동안만 할인된 가격으로 이렇게 가져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잠시 여기 폰을 한 번만 확인해 주시면 방송을 하는데 도움을 받아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많은 분들께서 여기 네, 많은 분들께서 오늘 또 이렇게 방송 많이들 찾아와 주셨는데
1시간 30분 동안 이렇게 할인된 가격으로 가져가 보실 수 있다 보니까 방송 중에 할인 혜택 좋을 때 가져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잘 나오나요, 여러분? 네, 제가 잠시 통신에 이슈가 있어가지고 다시 이렇게 돌아왔는데 들어와 주신 분들은 댓글로 방송이 잘 나오고 있는지 한 번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한 24분과 함께 이렇게 방송을 진행하고 있는데 잘 나오는지 소리가 잘 나오는지 한 번만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요. 빼빼루 삼사님께서 잘 보여요 라고 말씀해 주셔서 네, 제가 설명을 다시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빼빼루님께서도 이렇게 들어와 주시고 피부에 양보할게요 님, 양보할까요 님께서 들어와 주셨는데 확실히 오늘은 아마 이 제목 보고 들어와 주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어? 프로바이오틱? 내가 항상 챙겨 먹는 그 프로바이오틱 샴푸가 나왔다고? 라고 많이 생각해 보실 텐데 진짜 우리가 얼굴에도 요새는 프로바이오틱을 바르고요. 먹는 프로바이오틱도 챙기실 텐데 이제는 두피에도 모발에도 프로바이오틱을 쓰실 시대가 오신 것 같습니다. 항상 이제 우리 2030 친구들부터 시작해서 4050 되신 분들도 이 탈모가 오시는 원인을 많이 살펴보시면 보통 이렇게 두피에 열이 오르신 분들이 많이 오시거든요. 실제로 우리가 사무직을 하거나 일을 하거나 하더라도 스트레스 받을 일이 너무 많잖아요. 뭔가 머리부터 진짜 뜨겁게 이렇게 막 김이 올라올 정도로 두피에 뭔가 좀 열이 많이 올라온다 하시는 분들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는다 아니면 음주를 자주 하신다 하시는 분들도 이제는 더 이상 내 머리가 숯부자가 아니라면 좀 프로바이오틱 샴푸를 써보셔가지고 샴푸를 쓸 때만 머릿결이 좋아진다거나 뭔가 머릿결이 탄탄해진다거나 그런 느낌이 아니라 샴푸를 쓰고 나서도 머리카락 자체에 힘을 길러보고 싶으신 분들은 오늘 소공상사와 상인회가 함께하는 프로바이오틱 샴푸를 가져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샴푸를 진짜 이것저것 많이 써봤지만 샴푸 보여드리는 제품마다 좀 특징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뭐 시중에 뭐 100가지, 200가지, 1000가지 샴푸가 있더라도 결국 샴푸마다 특징이 있잖아요. 근데 오늘 보여드리는 샴푸 같은 경우에는 다른 제품이랑 어떻게 다르냐면 탈모 샴푸지만 향이 너무 좋고요. 탈모 샴푸지만 뿌리 볼륨까지 살려볼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우리 이제 천만 탈모인 분들이 많이 사랑해 주실 제품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샴푸를 쓰면서도 이 거품이 얼마나 잘 나는지, 이 향이 뭔가 얼마나 지속되는지 이것도 많이 따져보실 텐데 진짜 오래가는 향, 정말 남들과는 다른 나만의 향을 원하시는 분들은 오늘 한번 가져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인위적인 향을 싫어하시는 분들 아니면 이제 우리 아이가 사춘기, 청소년기가 돼서 두피라든지 얼굴에 기름기가 폭발합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만족해 주실 것 같고요. 거기다가 우리 주위에 임신하신 분이 있거나 아니면 좀 아기가 태어난 집에도 선물해 주시기 굉장히 좋은 샴푸라는 생각이 듭니다. 100% 오가닉에다가 비건까지 가져온 샴푸이기 때문에 진짜 환경도 생각하고 나도 생각하는 여러분들께서 많이 사랑해 주실 거란 생각이 듭니다. 이제 방송이 한 2분 정도가 남았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또 이렇게 들어와 주시고 26분과 함께 이렇게 방송을 진행해서 또 너무너무 기뻤는데요. 이제 10월도 중순이 지나가고 10월, 11월, 12월 이제 한 두세 달 정도 남았잖아요. 그래서 2022년을 조금 더 알차게 보내고 싶다. 아니면 이제 경기가 점점 어려워진다고 하는데 좋은 제품을 합리적인 가격에 가져가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셀럽 247 채널도 많이 팔로우 해주시고 앞으로 좀 셀러가 돼서 이렇게 상품을 직접 소개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셀럽 247 어플 다운받으시고 또 많은 분들과 이렇게 소통 진행하면서 방송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항상 각 분야에 전문가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분은 샴푸에 대해서 전문가가 계신 분들 계실 거고 스킨케어라든지 메이크업 쪽이라든지 이렇게 다 전문인 분야가 있으실 텐데 그런 전문인 분야가 있으시다면 이렇게 셀럽 247에 오셔서 방송도 직접 해보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진짜 제가 실제로 사용해보면서 뿌리 볼륨에 도움받은 샴푸 그리고 지나가는 향기에 내 머리 샴푸 냄새에 너무나도 만족한 오늘 소공 상사와 함께 프로바이오틱
샴푸와 함께 인사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 즐거우셨던 분들은 팔로우 해주셔가지고 자주자주 찾아뵈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고요. 저도 오늘 한 시간 동안 여러분과 이렇게 소통해서 너무너무 즐거웠습니다. 이제 방송이 곧 마칠 때가 돼서 오늘 방송 중에 보여드린 이 가격, 방송 종료 후에 한 시간 동안만 가능하다는 얘기 드리면서 저는 한번 방송을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즐거운 저녁 시간 되시고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